비빌괄이라고도 하고 깎을괄이라고도 하고 괄목상대란 말이죠. 눈을 비비고 봐야 된다. 뭐 하면은 4, 별, 3일이면 선비가 3일 동안 보지 않으면은 눈을 비비고 눈을 닦고 봐야 된다. 누구 이야기를 하세요? 여몽장군. 삼국지에 나오죠 이거. 삼국지 오나라의 송곳 밑에 있는 여몽장군 이야기입니다. 이거 괄목상대 하면은 뭐까지? 수불석궁까지 같이 알아야 되죠. 손에서 뭐가 난다? 불? 석, 노석자, 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여몽과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죠? 이 괄자인데, 보죠? 혀, 밑에 혀설자는 간하고 입구하고 합친 글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간자가 나오면 도구란 뜻이 있다, 그죠? 도구를 가지고 갈고 닦고 윤기가 나게 한다는 뜻이고, 그 칼을 붙여가지고 깎아낸다 또는 비빈다 이런 뜻으로.